안녕하세요. 네, 빨리 오셔서 말씀 듣고 46회 수양회를 빨리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고 그가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머무는 동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도 여행을 세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길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먼저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후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도 머물렀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머무르게 됐지요. 근데 이 성경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이제 갈라디아 에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막 전하고 그 복음의 세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 고린도, 뭐 에베소, 갈라디아, 빌립보 여러 지방으로 복음이 이렇게 이제 넓게 전달이 됐는데,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고린도 지방에 있는 성도가 이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말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글로에라는 그 가정에 이제 소식이 전달이 됐어요.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고린도 이제 그 전설을 계속 읽어 나가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가득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 아주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도 있고 하는데 그 교회
분쟁과 다툼과 음행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글로에의 집편으로 이제 편지가 온 거예요. 소식이 전달이 됐어요. 아이 바울 선생님, 이건 문제가 우리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글을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첫 번째 보낸 글이 고린도 전서고, 첫 번째 글을 이렇게 이제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되고 이제 어두움이 재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는가를 다시 적어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저는 어느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제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걸 읽었느냐면, 우리가 수양회를 마치고 이제 오늘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우리 앞에 고린도 교회가 만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와 시련과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저희들 교회에서 자주 이 말씀을 제가 나누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분쟁을 제하고 다툼을 제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이라는 어두움을 물리치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사실을 해결하는 걸 보면 저도 이대로 따라하면 제 사역이 너무 복이 되고 우리 성도들도 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울이 교회를 치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제 분명히 산을 내려가면 우리에게 시련이나 문제나 재앙이나 고통이 다가올 텐데, 그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이는 다름 아니라 이제 분쟁의 시초가 뭐였느냐면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여러분 분쟁은 언제 생겼느냐면 각자가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무엇을 받아들이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꺾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분쟁의 시초예요. 뭐라고요? 자, 여러분 마음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문제를 두고 말씀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안에, 그런 교회 안에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경이어도 괜찮고 눈먼 자라도 괜찮고 앉은뱅이, 뭐 문둥이, 여러분 38년 된 병자,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누구라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심홍섭 전도사님 이야기 아침에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22년을 술을 드셨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술 드신 분이 그분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느네, 성경은 아람 나라에 문둥병을 고친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 나아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마음 안에 분쟁과 다툼은 항상 언제 일어나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을 따라 살면 결국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쟁의 시초를 하나님이 기록을 했는데 왜 이 교회에 분쟁이 있었느냐? 다름 아니라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생겨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아니 임민철 목사가 우리를 구원해 줬나? 아니 박옥수 목사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누가 구원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자, 여러분 은근히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사람에게 마음 꺾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인정하면서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와 지금과 똑같아요. 타락해가는 사람들이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단 말이 더 좋아요? 박옥수 목사님이 구원해 주셨단 말이 더 좋아요? 여러분도 아주 좀 이렇게 야당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임민철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덜 된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뭔가 완전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진짜 마음에 꺾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다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분쟁과 다툼과 타락과 방종으로 우리를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세우신 종을 통해서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시대에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이 낳아? 하나님이 낳았지. 오늘 아침에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낳으신 건 맞습니다.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나 낳은 거 아니야? 누가 나를 낳았어?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 너무 신령하면 사람이 그렇게 가요. 아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몸을 빌어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를 낳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어머니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만큼 우리 어머니를 공경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도 섬기지를 않느냐? 그러면서 무슨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눈에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느냐?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수양회 마치고 내려가면 부모 공경 잘하세요. 아니 눈에 보이시는 분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타락으로 가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시대에나 이 시대에나 똑같아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가 기쁜 소식 선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했냐? 하나님이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말에 그냥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구원하신 건 기쁜 소식 선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서요? 이 선교회로 이끌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잖아요. 아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회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맞지요. 박옥수 목사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맞지요. 근데 굳이 거기다가 사람의 이름을 넣고 싶지 않으니까 순종, 그러면 내가 그분을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나를 꺾어야 되고 나를 비워야 되니까 그게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도 생겼다라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나는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제 더 큰 문제는 나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속한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 있죠? 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분쟁이 심해졌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시초예요. 이 사람들 마음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꺾고 싶지 않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게 분쟁이라는 바울은 이 문제를 정돈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이제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정돈을 했느냐면, 잘 보시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사람은 두고 우리끼리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 성경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전혀 없는 건 아니래요. 여러분 똑똑하세요? 아니에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가다가 여러분에게 이제 묻는 말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자,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예? 이제 끝나는 날이니까 대답을 좀 잘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동의하세요? 자, 예. 그 다음에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자막을 띄워놓으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앞을 보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 여러분이 미련하다고 믿으세요? 자, 우리를 왜 구원하신 거예요? 미련해서 구원을 해요? 여기 써졌잖아요. 왜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사는 동네로 내려가면 막 서울대생들이 부끄러워서 숨어요? 왜요? 아니, 그러면 이 성경을 왜 써놓은 거예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왜 우리를 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사세요? 아멘. 우리 할머니들은 막 이것 저것 볼 거 없으니까 무조건 아멘. 좀 이렇게 생각이 돌아오시는 우리 젊으신 분들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사는 게 아니고 늘 지혜에 눌려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나는 들어올 때도 미련하고 지금도 미련하고 아버지께 갈 때도 미련할 것 같아. 그렇죠? 또 그런다고 해서 지혜가 있다면 용기 있게 여기를 떠나겠는데 여기를 떠나지도 못해. 그래서 그냥 미련에 눌려서 살아요. 그런 사람이 안산에 많아요. 여기는 안산 사람은 없고,
예? 다 어디 저 서울, 부산 좋은 데 사시는 분들만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미련한 우리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뭐 했어요? 자, 여러분이 가시면 부자들이 막 숨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늘 부자를 부러워하고 사세요. 나는 언제쯤 아파트를 하나 살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잘된 게 뭐 있나?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런 마음 안 갖지요. 안산에만 많아요. 안산 사람들은 늘 그런 마음 먹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구원 받은 지 몇 년째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고 사세요? 이제는 아예 대답도 안 해요. 자, 여러분, 아니 수양회 마치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집으로 내려갈 텐데 여러분 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혜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예,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요.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가족들이 그럽니다. 내가 너 보니까 교회 다닐 맛이 안 생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네 아파트나 하나 사라. 아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집 한 칸도 안 준대? 이제 얼마 있으면 명절 돌아오잖아요. 이제 가기가 무서워. 왜? 우리는 못난 데서 부름을 입고 약한 데서 부름을 입어서 지금 부름을 입은 지 수년이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약함,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우리가 약함 속에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에 사로잡히고 있는지, 왜 다툼이 있고 음행이 있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정돈이 안 되고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다투고 분쟁하고 후에는 육체의 정욕에 여러분을 내어주고 사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육체에 끌려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뭐 하셨어요? 있는 것들을? 이야, 여러분 이 성경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를 불렀어요. 그렇지요? 멸시받고 약하고 천하고 여러분 이런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왜요? 하나님은 있다고 말하는 것들을 다 부끄럽게 하려고요. 저는 목사님 곁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봤어요. 세상에 높고 낮은 자들이 목사님 앞에 와서 다 굴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사시는 길에는 부끄러워하는 높고 낮은 자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요, 제가 이번 달라스에서 페루 리마에서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읽고 있으면 제가 걸어가는 삶과 목사님이 걸어가시는 삶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1987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구원을 받고 제 아내가 경상도 울산 여자예요. 딸 다섯에, 아, 딸 넷에, 딸 넷인가 다섯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딸 다섯에 아들 하나인 그 집에 제가 이제 사위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구원을 받으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제 아내가 이제 저랑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장인 장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어요. 우리 이제 장인 어른께서 제가 결혼 승낙을 받으러 탁 갔는데 첫날 이제 우리 장인 어른이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장사하는 가게 안에 그 살림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용기를 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향이 어딘가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 닫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두 말도 안 하고 문 닫고 가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버님이 장사하시는 동안에 전라도 사람들이 사기를 너무 많이 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전라도 분들을 싫어하셨는가 보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있다가 세상에 사람 낳고 돈 낳지 어떻게 돈이 먼저냐고 젊은 양반 들어오라고. 아니 손님이 집에 왔는데 문 닫고 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들어오라고. 야, 난 지금도 우리 장모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딱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문 앞에 딱 섰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막걸리를요. 그래서 술을 드시고 계시다가 한 잔을 딱 따라가지고 한 잔을 주시더라고. 주시면서 이거 먹게.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수 없는 놈 빨리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술 안 받았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당황스럽습니까? 이거 지금 시험 치러 간 건데 이게 뭘 잘해야 승낙을 받아낼 텐데. 그래가지고 딱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옆에 있다가 저 더러운 술, 저 술 귀신 막 그러면서 술 못 먹는다고 우리 집 식구가 못 되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아니 젊은 양반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한해요. 여러분 전라도 사람에다가 술도 못 먹지. 제가 사실은 저녁을 먹고 이제 집에를 갔었어요. 근데 마침 장사하는 집이니까 식사를 늦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혹시 그 옛날 스덴 밥그릇 아세요? 이런 거 말고 예? 그 속이 깊은 스덴 밥그릇 있잖아요. 그 스덴 밥그릇은 밥이 위가 더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안 그래도 밥그릇이 깊은데 위로 더 많이 올라요. 젊은 양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젊은 분들은 그런 밥그릇을 못 보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밥을 담아가지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있다가 밥은 먹었느냐고 대답을 안 하니까 밥그릇을 주면서 밥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 왜냐하면 어디다가 시선을 둬야 되지 이걸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밥그릇이 오니까 정신없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밥 한 그릇이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있다가 한 그릇 더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두 그릇을 딱 그 자리에서 막 단숨에 비웠어요. 우리 장모님이 있다가 밥 잘 먹는 거 보니까 우리 딸 굶기지는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아무것도 못하니까 데리고 잘 살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 아닙니까? 저는요 밥 잘 먹어가지고 제 아내를 이렇게 아내로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웃지만 여러분 마음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은 가난할수록 자기가 가난하다라는 걸 감춥니까? 드러냅니까? 그렇지요. 감추지요. 다 감춰요. 여러분이 미련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미련한 걸 감추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감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련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우리를 불렀습니다. 왜요? 지혜 있다 하는 자들, 능력 있고 강하다고 하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우리 이제 처남이 현대중공업, 울산에 가면 현대중공업 이제 배 만드는 회사 있지요. 현대중공업이 직원이 5만 5천 명이에요. 정규직 직원만. 거기에 이제 부장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밑에 막 자기 밑에 직원이 몇천 명이 되는 거죠. 저는 그 밑에 말단 직원이었어요. 우리 처남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그 부서였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우리 처남이 늘 나를 걱정하는 거예요. 야, 임서방, 너 좀 충실하게 해라. 왜? 누구를 위해서? 내 동생을 위해서. 보니까 이게 싹수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매일 교회 가지요, 말씀 들으러 가지요, 수양. 요즘에는 이렇게, 요즘에 우리 형제 자매들은 수양이 오라 그러면 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1980년도는요 수양에 못 가게 하면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냥 오히려 회사 그만두는 걸 자랑하고 살았어요. 요즘은 다 말리잖아요. 꼭 수양이 올 필요 뭐 있어, 다음에 오면 되지. 그리고는 사람들이 수양회를 귀히 여기지 않은 그런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80년도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수양회, 집회, 속닥 집회, 그때는 비디오 집회가 많았어요. 왜 그렇게 집회가 많은지 막 수시로 무시로 하니까 여러분 회사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회사하고 교회하고 200m가 떨어져 있어요. 200m. 매일 교회를 가니까, 야, 저러다가 저 사람 잘리지, 저 사람은 잘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처남이. 왜냐면 우리 직속 상관이니까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5만 5천 명이 이제 1년에 딱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상을 줘요. 회사를 빛낸 우수사원, 그래가지고 상을 줘요. 상금도요 엄청 많이 줘요. 상금 이야기는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 너무 눈이 번듯해가지고 그 돈 얼만가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상 받는 사람 한 사람을 딱 발표를 하는데, 아이 세상에, 내 이름이 올라갔어요. 우리 처남이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나는 이해 안 되는 게 많지만 네가 상 받는 건 내가 이해가 안 간다. 나는 불국사, 이제 그 우리 처남 쪽은 불국사 그 저 주지 그쪽하고 좀 가까워요. 그래서 부처님을 절실히 믿는데 내가 하나님은 몰라도 네 상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있는 것 같다. 아니 세상에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처갓집에 가면, 야, 목사님 오셨다, 모여라.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은 제사가 14개였어요. 정말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못난 우리를, 부끄러운 우리를, 멸시받는 우리를, 천대받는 우리를 왜 부르셨냐? 왜 도대체? 여러분, 부름을 입은 것까지는 감사하고 좋은데 어제도 약하고 들어올 때도 약하고 지금도 약하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빗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서로 분쟁하지 마, 왜 네가 간음을 해, 왜 네가 도둑질을 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제가 몇 번을 읽어보면서 바울이 교회를 치리하는 방법은 나하고 달랐어요. 나는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바울처럼 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온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문제를 안고 사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교제하십니까?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술 드시지 마세요, 일찍 들어오세요,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를 몇 년인데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잖아. 그러면 이번 수양회를 마치고 우리가 내려간들 또 우리 마음에 다음 수양회 때까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올라온다면 이게 얼마나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다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네? 아니, 방금 읽었잖아요. 믿음으로 살으라고요? 아니, 여기 써졌잖아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뭐 하라고요? 따라해보세요. 교제.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 못난 우리를, 미련한 우리를 멸시받고 천대받고 여러분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불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게 하려고요? 교제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하고 제발 이야기 좀 해봐라. 야, 너 못났지? 그래, 내 아들은 지혜로워. 너 어리석잖아. 내 아들은 능력이 있어. 너 교만하잖아. 내 아들은 겸손해.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은 못난 자신을 바꾸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난 우리가 부름을 입어서 그래 맞아 우리는 못났어. 근데 주님은 모든 걸 가지셨잖아. 나는 어리석어. 주님은 지혜 있잖아.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돼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영광과 존귀를 얻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뭐 때문에 괴로워해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 이야기밖에 안 해요.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다 내 얘기, 가족 이야기, 형편 이야기, 주위 이야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으면 슬픈 거예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예수님은 없으시구나. 다른 건 다 말했는데 예수님은 말하지 않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지가 몇 년인데 왜 이분의 마음 안에는 정말 외치고 말해야 될 예수님은 없고 자기 이야기밖에 없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참 멸시할 만한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가족들을 보면 막 마음이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그런다고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을 떠안고 있는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야 민철아, 너 내 아들 예수하고 좀 이야기해봐라. 내 아들 예수하고 좀 이야기해봐라.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우리의 미련함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자,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다음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아멘. 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왜 38년 동안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까? 그가 연못에 내려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가 없어서 그 사람은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들으니까 뻘떡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제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못난 거, 예, 하나님 아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들아, 아들과 대화를 좀 해봐라. 내 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라. 하나님 저 미련합니다. 그래, 너 미련해. 그러나 내 아들에게는 지혜가 많아. 아멘. 예, 나는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자주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나는 기억력이 없어. 우리 할머니들은 전도를 하면요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잘 몰라. 나는 기억력이 없어. 자, 그런 어머니들한테 여쭤봐요. 그래 어머니, 그 영감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모를까 봐.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들 언제 태어나셨어요? 아이고, 내가 내 몸 아파서 낳은 자식 새끼 생일도 모를까 봐. 제가 물어보면요 10개, 20개 다 알고 계세요.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어머니 똑똑하시는구만, 그러면 잘 몰라 하고 또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뭘 들어도 기억하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 자, 이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야 늦잠을 자지. 그래야 속이 편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야. 자, 믿음이 없어야 성경 안 봐도 좀 편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니, 믿음이 없어야 전도 안 해도 괜찮고 믿음이 없어야 수양이 안 와도 편하지. 여러분, 오늘 인터넷 방송 들으신 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수양이 안 오셔도 편안한 게 뭐냐면 믿음이 없어. 나 믿음 없는 걸 어쩌라고. 맞아요. 믿음이 없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주셨다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까지는 안 가도 여러분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종을 줬냐,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교제가 좀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교제. 야, 교제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교류라고 해요. 교류.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먹고 교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예, 여러분은 병이 드셨습니까? 내 아들은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음을 이기고 사망에서 일어나신 분이다.
그래, 너 세상을 못 이기면 어떠냐? 너 병을 못 이기면 어떠냐? 내 아들이 너에게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게 하려고 내가 아들을 보냈다. 제발 내 아들하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양회를 마치고 내려가면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데 전쟁하러 올라가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용사들이 먹어야 될 물이 없으면 전쟁에서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니까 여호람은 똑같이 전쟁을 하러 갔는데 여호람 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러시는구나. 이래 말을 하고 여호사밧은 뭐라고 했어요? 똑같은 형편인데 여호사밧은 뭐라 그랬죠? 여기 혹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자신으로 인하여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마음에서 담대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 나 못났다. 그러나 주님은 지혜롭다. 아멘. 나 연약하다. 그러나 주님은 강건하시다. 난 자주 흔들린다. 주님 안 흔들린다. 그래, 내가 흔들리니까 안 흔들린 주님 곁에 있으면 되지. 저는 예전에 목회자가 됐으면서도 늘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믿음 가지신 주님이 계시니까. 아멘. 예, 내가 믿음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신 종들이 계시잖아요. 내 믿음으로 안 살고 그분의 믿음으로 살고. 저는요,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 달란트를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사람의 분량대로 나눠주더라고요. 하나는 다섯 달란트, 하나는 두 달란트, 하나는 한 달란트. 근데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죠?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로 가서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저는요, 말씀을 들으면 즉시로 뛰어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니까요, 막 재고 생각하고 좀 그래 생겼죠.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를 따라 했어요. 자, 여러분, 따라 했다. 예, 그와 같이 하여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두 달란트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받자마자 나가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나도 하면 되겠다.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우리 목사님들이 200명이에요. 저는 매일 따라할 게 200가지나 돼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별론가 봐요. 그럼 너무 일이 많잖아. 여러분들은 그러는 모양인데. 야, 제가요, 따라할 게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내 믿음 없으면 어때?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종들이 내 앞에 200명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옆 교회에 무슨 일을 하시나,
이제 집중하고 들어보고 가서 배우고, 아이고야 누가 마을센터 빌려가지고 집회했다던다, 아이고 우리도 해야겠네, 아, 생각 없는 나도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야 옆집에는 무슨 책을 만들었다네, 우리도 만들어야겠네. 아우 옆집에 아이 어른들을 모셔다가 대학교를 한다네, 우리도 하자. 어떻게 할 건데 몰라, 하는 집 가가지고 가서 배워오지 뭐. 그래서 우리 가가지고 그대로 가서 뺏겨가지고 와서 하니까, 아이 세상에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모든 걸 하나님이 갖추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서 내가 무얼 하려는 생각을 아직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돈을 하는데 너무너무 쉽게 정돈을 했습니다. 성도들 마음 안에 잠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셨지만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셨고 제자들은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괴로이 노를 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와 한 배를 타서 예수님은 편안히 계시고 여러분들은 괴로이 노를 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남편 탓하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가족을 탓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수많은 형편을 탓하지 말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셔서 우리 안에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모든 것들을 주가 온전하게 하십니다. 저는요 이런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줬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기도해라, 이걸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첫째 목적이 뭐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함께 있게 하려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은 뭘 배우겠어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함께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들에게 흘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에게서 나뉜 사람은 자기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배우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말하게 되고 그와 같이 걷게 되고 그와 같이 길을 가게 되고 그가 하신 일을 우리도 함으로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내 능력과 지혜를 갖추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못 배운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뭘 못한다고 움츠려들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고 똑똑하다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다 굴복할 것입니다. 그건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높이시겠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결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건 나를 넘어뜨릴 수는 있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거들랑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래 나는 무시받아. 그러나 너들 모르지 내 안에 예수님은 무시당하지 않아. 그래 나 못 배우고 어리석어.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은 지혜로우셔.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순간 그들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다 비난하고 우리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사람들이 속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살아서 여러분 이 나라에 가장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높여줬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이 교회에 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에 사람들이 들으면 10만 명, 20만 명, 여러분 60만 명 모인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초대형 교회들이 다 목사님들이 넘어졌어요. 범죄자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줬단 말입니다. 저는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우리가 뭘 아는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동안 하나님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동안 세상에 높고 낮은 모든 자들이 이 복음 앞에 와서 다 굴복하게 하시더라. 우리는 그라샤스 합창단이 세계 최고라고 할 때 다 웃었잖아요. 이번에 대통령 앞에 가서 단장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라샤스는 이렇게 훌륭한 합창단이 됐습니까? 대통령님, 저희들은 개밥 주다가 왔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 정규 음악 공부를 안 한 겁니까? 우리는 악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악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는 세계 최고라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비웃는 겁니다. 근데 최고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니까요. 예? 2017년도는 다 여권 내서 한번 갑시다. 가서 말로만 최고라고 하는지 진짜 최고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너무 놀랍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를 말하지 않았고 그들 마음에 이미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깨워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 구원을 받았냐? 너희들이 언제 부름을 입었냐? 그런데 왜 이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들어왔느냐? 그건 바로 예수와 교제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매일 교제하는 거예요? 자신과 매일 교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함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집으로 내려가시면 여러분 안에서 평이 계시는 그리스도를 깨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귀가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외치는 자리에 어떻게 나귀가 가겠습니까? 그 나귀는 죽어야 하고 목이 잘려야 될 불쌍한 동물인데 예수님이 등에 올라타시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도 영광의 자리에 가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주와 함께 하심으로 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망으로 주 앞에 함께 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서 역사에서 또 우리가 여름 수양회 때 함께 만나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